Dr. Benson, we're heading west. Thought that it might be the best thing for us. 저희 이상 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는데 시즌 초에 아까 형들 많이 얘기 못했는데 뭐 상철이 형, 뭐 병이 형, 승환이 형, 민섭이 형, 뭐 도현이 형도 그렇고 진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고마운 사람이 진짜 많아서 다 말씀은 못하는데 그 고마움을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하고요. 내년에는 더 좋은 상 받아서 더 좋은 보답하고 있습니다. 피처스에서 타격은 인정받았지만 아직 1군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래서 1군에서도 인정받는 타자가 되고 있습니다. B시즌 때 몸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일단 안 다치고 좀 지치지 않고 그냥 풀 완주해가지고 좀 팀에 힘이 되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. 프로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받는 상인데 내년에는 좀 1군에 많은 얼굴 비춰가지고 좀 더 각인되는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전력 분석 형들이랑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네,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 공격력에 중점을 두는 선수인 것 같은데 일단 자신 있는 스윙으로 해가지고 팬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부모님에게도 선물할 거고 이제 많이 도와주셨던 지인분들에게 선물하면서 네,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. 소소하게 내년 시즌에도 올 시즌처럼 아프지 않고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꼭 1군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시상식이어가지고 전에 선배님들이 시상했던 거 유튜브 찾아서 많이 봤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, 복장은 또 어떻게 하고 가는지, 뭐 헤어스타일은 뭐 또 어떻게 하고 가는지, 또 소감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. 긴장 많이 했습니다. 여기 시상식 오기 전날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마운드에 서는 것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최대한 그냥 뭐 과하지도 않고 뭐 덜하지도 않고 딱 기본 네? 기본인 것 같아. 점수 매기자면 뭐 한 반 정도 50점? 네. 상금이요? 제가 비시즌 동안에 운동하는 데나 부모님이랑 이제 많이 시즌 동안 많이 못 지냈으니까 부모님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. 제가 다 쓸 거예요. 이렇게 한 시즌 동안 아프지 않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도와주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, 코치님들 너무 일단 잘 관리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력분석 형들 너무 고맙고요. 경기할 때 뭐 타자는 뭐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다 알려주니까 그거에 좀 많이 도움됐고요.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 안방마님 성우 형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너무 고맙고요. 이렇게 제가 홀드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진짜 많이 도와줬습니다. 이 상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안 될 수 있도록 처음 받았으니까 앞으로 매년 중간에서 던질 수만 있다면 매년 이 상을 받고 싶습니다. 일단 팬분들 앞에서 베이스를 훔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. 내년에 코로나19가 조금 자그라들면은 팬분들 앞에서 더 한번 베이스를 훔치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한테 약속 지켰습니다. 저 팬페스티벌 때 도로왕 받겠다고 했었는데 약속 지켰습니다. 일단 피션 코디 점수는 100점. 네, 100점이고
이거는 제가 대여를 했어요. 잘 보려고, 네, 또 시상식 분위기 내려고 또 대여를 하고 또 머리도 샵도 갔다 오고 그래서 100점. 솔직히 말해서 초반까지는 100점, 중반까지는 한 70점. 아, 그리고 후반기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30점. 너무 죄송합니다. 솔직히 올림픽은 욕심이 있지만 올림픽을 나가려면 매번 얘기하지만 팀이 잘 돼야 되고 또 팀이 잘 되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이 기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결론은 욕심이 있다. 내년 시즌에도 이 타이틀을 받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올 한 해 좀 같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내년 시즌 또 내후년 시즌 앞으로 계속 프로 생활 하면서 같이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친동생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솔직히 부모님하고 친동생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. 아, 다는 아니고 여기서 3분의 1을 제 친동생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. 트레이너분들 말씀을 못 드렸는데 144경기 다 뛸 수 있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시상식 때 말을 못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인상을 만들어준 건 한준 선배인가? 정수 선배 그리고 성훈. 성훈 꼭 얘기해라. 저 아까 못해가지고 해야 돼요. 일단 프로에 와서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좀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무대에 올라가서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팬분들 얘기도 못했고 또 성우 선배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했습니다. 성우 선배님 사랑합니다. 그리고 항상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올해 좀 코로나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사태가 좀 진정돼가지고 야구장에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수요? 근데 사촌 누나가 이거 보고 펭귄 같다고 해가지고요. 그 펭귄 같나요? 이거 저도 네, 대여했습니다. 또 이거 또 사면 또 언제 입을지 모르니까 또 절약하는 정신으로 대여했습니다. 일단 올 한 해 좀 아프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것 같고 내년 시즌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즌 동안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좀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의 실력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항상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를 믿고 뒤에서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잘해서 부모님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제가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. 제가 한 시즌을 잘해서 이런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뿌듯하고요. 남은 시상식에서도 신인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 아쉽게 포스 시즌에 올라가서 3등을 했는데 내년 시즌에는 우승을 바라보고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팀 KT위즈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그 필수굿을 포함해서 많은 별명들 불러주시는 대로 저는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별명 만들어 주십시오.